네, 되게 그때도 되게 여성스럽고 그런 모습 보고 아 되게 좀 사업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막 했었는데 되게 잘 숙지를 하시고 그냥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유정아 사장님 모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노력한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해서 당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레버러지 확장 수익을 보여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권리소득이나 레버러지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장을 풀어줌으로써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고 그게 다시 사업에 호기심이 되면서 리크루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는 거의 보상 플랜을 듣고 나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직 부족하지만 보상 푸는 쪽에 더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캐시백을 통해서 소개받기가 유용해집니다. 보상 설명할 때 캐시백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서 소개를 받기가 유용해지는데 캐시백을 받는다는 것은 소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소개를 해야 캐시백을 받는 거고 소개가 된다는 것은 사회를 할 수 있는 시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캐시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표 설정은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상인데요. 나의 보상 구조를 통해서 소득과 목표 설정, 목표 설정과 로드맵 작성이 유용해집니다.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제 커미션도 계산을 할 줄 알고 커미션을 계산할 줄 알아야지 목표 설정과 로드맵 작성하기가 쉬워지겠죠. 예를 들면 이번 달 목표 커미션은 300만원이다. 그러면 오늘이 15일인데 확인을 해봤더니 7,000GV이다. 남은 15일 동안 한 5,000GV를 해야지 내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15일 동안 5,000GV를 하려면 100원을 일주일에 몇 번씩 잡고 스케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잡는 것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만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라님께서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났잖아요. 제가 이제 보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라님 지금 하시고 있는 걸 계속 하시면 추가 수익이 얼마 정도 되고 싶으세요? 500만원? 네, 그러시구나. 저희 이 스킨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돈을 벌고 싶으시면 프랜차이즈를 분양하시면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분양하시려면 일단 대리점이 되셔야 돼요. 대리점이 되시려면 일단 회원이 되셔야 되죠. 우리가 회원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0%에서 40% 지시된 가격에 제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좀 고객들한테도 이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직접 소개를 했을 때 100% 캐시백을 드려요. 저희가 OK 캐시백 같은 경우는 0.05%를 포인트로 드리잖아요. 저희는 5%를 통장으로 현금을 드린다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세요. 아라님이 계세요. 제품 쓰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원 언니? 정원님은 A라는 분에게 생겨요. A라는 분은 친구도 많고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님은 40만원을 매고 나머지 제품들은 뭐 갈반이랑 해서 60만원씩 다 사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저요. 저도 저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지 알았어요. 그렇게 공감을 해주셔서 저도 그런지 알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쓰고 저로 인해서 이게 파생됐으니까 내가 돈을 제일 많이 갖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뉴스킨에서는 아라님이 지금 정원님에게 소개를 해서 6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오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죠? 10만 원이요. 정원님도 A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해서 6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5%니까 3만 원이 되죠. A라는 분은 4명에게 전달해서 240만 원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12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누가 내 능력이 있어 보세요?
투자해도 월급을 더 주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노력한 만큼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라님 제품을 먼저 쓰시고 A라는 분이 더 늦게 쓰셨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똑같이 제 직장 상사보다 월급을 더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리 늦게 시작했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왔기 때문에 수입 역전이 가능해요. 긍정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네. 이렇게 구조가 인식됐고요. 이렇게 해서 아라님이 이제 제품을 쓰시다가 소외가 계속 날 거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아라님이 얼굴도 피부 예뻐지고 하면 한 몇 명에서 15명의 고객이 생기고 지금 이게 400만 원이라는 매출이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LOI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리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LOI 스틸러가 있어요. 아라님께서 들으면 너무 좋으실 게 대리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진행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업적인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이틀 동안 있거든요. 2월 달에는 2월 4, 5일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생각해보시고 드려야 돼요. 네. 그럼 대리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1번, 2번은 똑같아요. 전체 매출의 9%의 20%를 차긴 지급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규 대리점 보너스라는 거죠. 이거는 220만 원을 6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들은 자리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초기 자금이라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20만원인데 이거는 뉴스킨 코리아의 전체 매출의 0.75%에서 신규 대리점 수를 나눈 그 가격을 주는 것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220만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12만원, 24만원, 36만원, 38만원, 48만원, 이렇게 줘요. 좋은 사업.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그려줘야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똑같이 그려줍니다. 하고 40, 60, 60, 60. 그러면 1번 같으니까 아까 아라씨가 이쪽에 회원이었을 때는 3만 원만 받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똑같이 됐네. 하고 이게 전체 매출이 아까 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400만 원은 이 중에서 15% 정도에 해당돼요. 이거는 현금을 따졌을 때 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첫째라고 볼게요. 12만원. 그러면 75만원 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75만원이 추가 소득으로는 되게 큰 돈이지만 제가 75만원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엔 좀 부족하죠. 근데 75만원이 그냥 한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리소득이라는 거예요. 권리소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권리소득은 예를 들면 대표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책을 쓰시거나 음반을 내시거나 건물을 사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책을 내거나 음반을 낼 재능이 없잖아요. 저는 없거든요. 저 있는 거예요. 건물 사는 게 저희는 가장 쉬워요. 건물을 통해서 75만원의 권리소득을 받으시려면요, 강남에 3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시면 돼요. 이거를 사면 매달 75만원이라는 권리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100만원씩 25년 동안 나오시면 돼요. 지금 아라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이죠. 50대가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야 75만원의 권리소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 이 사업을 전달 받았을 때 15명만 소개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5명